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을 음식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리고 명절날 아니고서도 자주 해먹는 잡채입니다. 잡채 안에는 뭐 이것저것 채소들 여러 가지 들어갔어요. 매운 고추, 오이 고추, 양파, 양배추, 버섯, 마늘종, 돼지고기, 당근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마늘칩도 올렸어요. 직접 만든 이렇게 마늘기름으로 이렇게 만든 얘네들 올렸습니다. 내일은 파스타를 먹을 건데 요 마늘을 올려서 갈릭 크림 파스타를 해 먹을 예정이에요. 요거는 고추장구이입니다. 같은 부위예요.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좀 기름기 많이 있는 부분, 기름기 없는 부분을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썼어요. 여기는 당근, 버섯, 양파, 그리고 고추장에 미리 좀 재워놓은 돼지고기를 좀 구웠는데 좀 시커매 보이죠? 이게 왜더 시커매 보이냐면 그 마라 소스를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약간 시커매지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집 고추장을 써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맛있게 한번 잘 먹어볼게요.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커서 잘라서 먹어야 될까 싶어. 잘 먹겠습니다. 요거는 김치. 요거는 오골계알. 오골계알인데 이렇게 올리다가 터졌어요. 두 개가. 여기 두 알은 요대로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다섯 알. 오골계알 다섯 개. 밑에는 밥. 얼른 먹어보자. 여기 김가루도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먹어요, 우리.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같이 먹읍시다. 저 배고프니까. 여러분도 배고프잖아요? 요거 먼저. 터졌는데 이쁘다고? 여기 마늘종. 잡채 먹고 싶었어요. 솔직히 잡채는 당면발이지, 그죠? 원래 예전에 잡채에는 당면이 안 들어가고 채소를, 모든 채소를 채 썰어서 볶았다고 해서 잡채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당면이 나온 뒤로부터는 잡채에서 빠져선 안될 기본 당면 아니겠어요? 좀 제가 두껍게 썰은? 돼지고기. 너무 맛있다. 버섯. 마늘이 쫀득쫀득.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늘이 그 젤리 같아요. 젤리. 젤리.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식사 안 하신 분들 얼른 오세요. 오, 예. 이렇게 돼지고기까지 같이. 콩콩냥님 어서 오세요. 잡채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잡채 환장합니다. 저는 잡채를요, 이렇게 산처럼 쌓아서 먹는 걸 좋아해요, 진짜. 면을 좋아해서 그런지, 당면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미끄덩미끄덩한 식감이 정말 좋아요. 명절 아니고도 정말 자주 해먹는 음식. 요거는, 저는 여기 뭐지? 김치 중에서도 요 줄기 부분을 환장하거든요. 어묵 잡채 맛있죠? 요거는 버섯. 여기 위에 마늘칩. 여기 마늘칩도 있고, 버섯이랑 마늘칩이랑 일단 먹어볼까? 마늘칩
고소고소. 고소 바삭. 이렇게 바삭할 수가? 양파. 돼지고기. 아, 근데 조금 간이 세 보일 텐데, 이게 지금 마라 소스가 조금 들어가서 이래요. 어제 훠궈 얘기가 생각이 나갖고, 마라 소스랑 고추장이랑 조금 넣고 했더니, 이렇게 시커멓게 되네. 반주가 무섭다고? 왜? 반주가 뭐라 카드나. 겁나 맛있어. 도비님 어서 오세요. 왜 애기 반지를 그냥 숟가락에 물좀 묻히고 밥좀 떠먹어 볼게요. 우리 또 노른자 이거 있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파갖고. 요건 오골계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맛있다. 이거는 밑에 맨밥, 여기 맨밥에 달걀 후라이 덮은 거 5개.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밥에 달걀 후라이 덮은 거. 와. 여기 후라이가 터져가지고 여기 노른자가 다 스며들었거든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보여줄게요. 아, 이게 떠질까 모르겠다. 와. 아, 이렇게. 우와, 이거 봐봐. 이거. 노른자 다 스며들은 밥. 이거 봐봐요. 여기에다가 고기를, 뭐야 이거. 고기를 하나 올리기 전에 당근을 하나 올리고, 고기를 하나 올리고, 버섯을 하나 촤. 진짜 맛있겠죠? 어마어마, 왼손입니다. 기가 막힌다. 이게 탄게 아니라 마라 소스를 넣었더니 시커매졌어. 그리고 우리 집 집고추장이 좀 시커매요. 그래갖고 더 이런 것 같아. 집고추장이 시커매갖고. 근데 탄 맛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살짝 짜장을 넣었어. 귀신들. 어떻게 알았지? 짜장을 살짝 넣었더니 이래. 춘장. 짜장이 아니라 춘장. 대한민국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VOD라면은 다시 보기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어우, 다시 보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생방송 못 보시는 분들은 진짜 다시 보기가 최고지. 어, 이거 지금 뭐지? 당면이 하나도 안 불어가지고 엄청 탱실탱실해요. 그 부들부들한 당면이죠. 진짜 맛있어, 지금. 진짜 기가 막힌다. 아, 그리고 껍데기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돼지 껍데기. 아, 이것도 짱 맛있지. 밥을 또한입딱 해갖고, 노른자 있는 쪽에 당면을 이렇게, 밥을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고기를 촤 얹어가지고, 김치까지 얹어볼까? 와, 김치까지 얹으면 완전, 완전 큰데?
요렇게. 신선한 달걀. 근데 아무래도 유정란 이런 거면 더 맛있겠죠? 좀더 고소하고. 그게 문화 차이인데, 원래 날달걀에 이렇게 뭐 비벼서 드시는 거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거, 퍽퍽하지 않은 거. 근데 우리나라도 간장 계란밥 해 먹을 때 후라이로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날달걀로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 저는 예전에는 날달걀로 막 해서 먹기도 하고, 조금 귀찮았는데, 귀찮으면, 조금 귀찮아도, 흰자는 후라이팬에 올리고, 노른자는 날달걀로 해서 이렇게 비벼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계란 비린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 않을까? 아우, 야, 너한 줄이 너왜 이렇게 기니? 안 잘라졌니? 어이구, 어이구. 한 줄이 너무 길어. 고기에다가 이거 잡채 당면 싸갖고. 이것도 진짜 맛있지. 당면에 이렇게 고기 싸가지고. 탱글탱글. 저는 달걀 비린내를 잘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냥 달걀을 좋아해서 그 비린내도 그냥 좋아. 비린내라고 하긴 그렇고, 아니, 그냥 달걀의 그 고소름한 냄새라고 해야 되나? 샤콘드님 어서오세요. 그래도 그냥 나는 달걀이 좋아. 맛있다. 이거 고기.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치킨. 월요일은 원래 치킨 먹는 날. 아니야? 아니면 말고. 한국에서, 아니에요. 그거 먹는 사람들 많은데. 날달걀로 이렇게 간장 비빔 해 먹는 거. 후식은 치킨이냐고요? 글쎄요. 아우, 순천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 치킨 먹이는 거야? 야, 신상 떨지 마. 이미 사람들은 내 닉네임이 요리쌤보다는 내 실명이 더 편할지도 몰라. 하도 들어가지고. 괜찮아?
그냥 반가움의 표시라고 생각하면 뭐 사람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래요. 살면서 누구 엄마 뭐 무슨 직함 뭐 대리님 과장님 뭐 이렇게 많이 불리잖아요. 본인의 이름이 불려진 지가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도희님께서 매크로를 감사합니다. 자, 와, 여기 노른자 다 터져갖고. 와, 진짜 이거 밥 그냥 맛있겠다. 노른자 올라간 밥. 근데 나도 이제 뭐 나이 물어보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싫긴 싫지. 결혼했냐, 애인 있냐, 취직했냐, 애는 없냐, 집은 언제 살래? 남자 있어요? 놀리는 거 아니죠? 맛있네요. 제가 직접 만든 잡채. 땡글땡글. 고기를 다 익힌 다음에 마지막에 양파랑 넣었더니 양파가 아삭아삭. 아니, 그냥 연하를 좋아한다고 했지. 연하 킬러는 뭡니까? 영자님, 감사합니다. 영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영자님께서 제 방송 자주 봐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행복해요. 뭔지 알지? 하디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빨리 다들 빨리 앉아봐. 빨리 다들 앉아서 우리 밥 먹어봅시다. 우리 맛있게 먹는 척 해야 돼, 빨리. 지금이야. 이렇게 노른자 듬뿍 스며든 흰밥에 여기에 고기 한 점을 비계 있는 부분을 촤 얹어가지고 여기에 김치를 하나 같이 촤 얹어가지고 아, 전 다시 보기 하느라 잠을 못 자요. 마녀단님 어서 오세요. 잠은 자고, 잠은 자야지. 꿀잼각. 아, 그렇구나. 바닥에 여러분 노른자가 다 내려가갖고 맨 바닥이 더 맛있어. 바닥에 내려갈수록 이렇게 노른자가 장난 아니야. 여기에 우리 또 식탁에서 빠지면 서운할 김가루 이렇게 묻혀갖고. 이거면 반찬 필요 없지. 당면이 지금 엄청 탱실탱실해서 진짜 맛있다. 그 식당에서 딱 맛있게 나오는 그 탱글탱글한 그거. 오늘도 고구마 처먹는데 먹지 말라고 그렇게 내내 내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말을. 고구마 먹지 마. 그목 맥히는 거.
솔직히 고구마의 소비는 다이어터들이 팔알은 해주는 것 같아. 그지? 너무 뜨겁다. 진짜 너무 뜨거워요. 아, 밑에가 열판이 있어갖고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다. 아, 진짜 맛있다. 밥 한번 먹고 고기 먹고. 김치. 이거? 응. 오늘 저는요, 고추장, 춘장, 그리고 마라소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볶았어요. 그래서 볶은 거예요.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아침, 저녁만. 여러분, 밥을 그래도 좀 먹어줘야 돼. 탄수화물 좀 먹어줘야 돼요. 단순히 고추장 맛만 나는 게 아니라 특유의 그톡 쏘는 맛 있잖아요. 산초에 톡 쏘는 맛. 그게 있어요. 새송이.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어. 왜냐면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 줘야 사람이 그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막 달달한 디저트, 당 떨어지고 막 이럴 때 달달한 거 먹고 그러면은 갑자기 기분이 몽롱해지면서 행복하잖아요. 비슷한 거야. 사람이 엄청 예민해져요. 이거 지금 당면 면발이 너무 맛있어. 딱안 퍼져가지고 그 면에다 기름 코팅이 쫙된그 느낌 있죠? 살랑살랑.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 당면이. 오늘, 당면 아주 오늘 굿굿이네, 굿굿. 원래 저는 이 뭐지, 잡채 먹을 때는 밥을 원래 따로 먹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오늘 밥을 준비한 거는 이 소스가 아까워서 나중에 비벼 먹을까 싶어갖고, 볶아 먹을까 싶어갖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나가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오늘 저녁, 뭐, 후식은 치킨입니다. 누가? 누가 치킨 먹어? 누구야, 누구? 나 진짜 근데 사이즈가 엄청 크긴 크다. 우와, 이거 봐봐. 여러분, 이거 봐봐요. 사이즈가 엄청 큰 고기. 먹을 수 있을까? 좀 뜯어 먹어야겠어요. 맛있다. 볶음밥 마무리. 괜찮은 조합인데? 노른자 가득 묻어있는 밥에다가.
쫄깃쫄깃. 와, 역시 돼지껍데기 그 콜라겐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와, 대한민국 10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매크로로 돌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하루에 이렇게 제대로 먹는 거는 한 끼고요. 그냥 살짝씩 때우기 정도 이렇게 먹는 거는 두 끼. 오늘 계속 요즘 계속 집에만 있으니 처진다고 그러시는데, 꽃들은 만발했어요, 진짜. 꽃들이 진짜 완전 만개가를 다 했더라고. 이번 주말까지 꽃이 가려나 모르겠어. 나꽃 구경 한번 가고 싶은데. 그냥 드라이브라도 말이야. 많이 먹죠? 근데 일부러 방송 때문에 많이 먹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먹는 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식탁에 음식이 없는 적이 없었어요. 계속 거기에 음식이 계속 채워져. 없으면 채워지고, 없으면 채워지고. 도비님, 밥을 먹어. 그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주말 저녁 야밤 혹시나 하고 한강 나갔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모여서 후딱지부러. 그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저도 막 진짜 나가서 노는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걷는 것도 좋아하고 공원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요즘 진짜 몸살이는 중이잖아요. 고기. 고맙다, 이 자식아. 너무 고맙다. 고마움을 담아서 노른자 안 터진 거 한번 드려봅니다. 이 정도면 나의 마음이 전해지겠어? 내가 오골계 노른자 아무나 안 준다. 자, 우와, 겁나 맛있어. 입에서 그 노른자가 쫙 소스처럼 퍼져가지고, 와, 이거 징그럽게 맛있다, 야. 어떡하니, 이거, 와. 왜 접시에 노른자가 터졌지? 이게 너무 아까운데?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밥안 드신 분들은 얼른 후딱 갖고 와요. 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밥 먹을 거. 여러분들 지금 준비해서 갖고 와도 내가 여러분들보다 늦게 먹을걸? 얼른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고구마라도 갖고 와요. 얼른.
고기 몇 개만 더 집어먹고 볶아볼게요. 나는 오늘 이게 오늘 신의 한 수다. 여기 붙어있는 요 껍데기랑 비계 부분. 와우. 진짜 맛있어. 와우. 배고프면 안 돼. 사람이 악해지더라. 악해져. 내 안에 악마가 튀어나와. 오늘 쌈채소가 없죠. 아, 요거 여기에 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양배추 삶아서 먹으려고 하다가 패스. 여기 양배추 싸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여기에 불좀 켜고 조금 잘라서 밥좀 비벼 볼게요. 요즘 채소는 다 맛있지. 나는 채소 좋아해 갖고. 손님, 이제 밥 볶아 드릴게요. 고기 아까 남기셔야 된다고 했는데 잘하셨어요. 고기 다 드시면은 밥 볶을 때 먹을 거 없어요. 고기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잘하셨습니다. 고기 이렇게 남기시면 밥 볶아 먹을 때 훨씬 맛있어요. 손님, 볶음밥은요, 2만 원이에요. 왜냐? 제 노동비가 들어가니까요. 아셨죠? 2천 원 아닙니다. 2만 원입니다. 공 하나 잘못 붙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공 4개입니다. 2만 원이에요. 오예, 맛있겠다. 그리고 너무 고기를 잘게 썰면 안 돼. 알죠? 고기는 좀 큼직큼직하게 입에서 먹을 게 있을 정도로. 이 정도 썰어주고 볶아볼게요. 왜? 나를 왜 자꾸 부르는겨? 민지 누나, 민지 누나. 야, 나 누나란 말에 설렌다고. 너희 자식아. 너희 자식아. 누나란 말에 설렌단 말이야. 민님 어서 오세요. 여기 노른자 있어. 달걀 노른자랑 있으니까 비벼봅니다. 그리고 김가루 있으니까 우리 김가루도 같이 비벼봐요. 이 소스가 진짜 지금 너무 맛있단 말이야. 국민지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고 요리 사랑하는 민지 누나나 민지 누나 나는 김민지야. 김가. 여러분 친구나 다 잊지 않아요? 흔한 이름. 나 진짜 이름이 너무 흔해갖고 개명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라 개명은 안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조금 흔해서 그런 건 있지. 이름 말하면 꼭 얘기를 하더라고. 아, 내 친구도 민지 있는데 막 이렇게. 헛물 켜잖아요, 혹시나 하고. 그니까, 혹시나 하고 헛물 켜니까 좀 조심해. 희망고문 시키지 마란 말이야. 내 남자친구 할거 아니면은 자꾸 들이대지 마. 나 진짜 마음 설렌다. 어쩔 수 없어. 날아가는 낙엽만 봐도 지금 아주 싱숭생숭할,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얼마나 쑤셨는지. 아주머니라니. 야, 순천님, 너 신종 어구로 아니지? 너 약간 나 매기는 거 같은데, 이거 매기는 거니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나 매기는 거지 지금? 아니 뭔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거 같은데 저거 은근 저거 매기는 거 같아. 저거 너 되게 고단수야 너. 그지 뭐 있지 너. 아 느낌상 너 그거 매기는 건데 그거. 100%인데 저거. 그지 뭐 있지? 뭐 있어? 내가 지금 저 지금 저 멍석에 내가 놀아놨어.
멍석에 놀아놨어, 놀아놨어. 미장 달인입니다. 미장 달인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거 봐. 그지, 심하지? 뭐 있다니까, 저거. 김가루 뿌려드려요, 손님. 김가루 만 원입니다. 먹기 싫으면 나가! 우리 집 김가루가 안 짜더라. 우리 순돌이밥과 비슷하네. 어머, 순돌이 맛있는 거 먹는다. 순돌이 3만 원짜리 밥 먹나 봐요? 이 자식아? 고맙다, 이 자식아? 그래, 고마워. 순돌이가 여자친구인가? 여자친구 맞지? 순돌이가. 설마 반려견이나 반려묘 그런 거 아니죠? 고마워, 이 자식아. 믹스 2살 개예요. 그 말은 굳이 안 해도 됐는데 너무 정보가 투머치하다, 이 자식아. 고마워. 맛있을 것 같아. 일부러 밑에 좀 눌리고 있어요. 밑에를 좀 눌려줘야 맛있단 말이지. 아, 근데 오늘 당면이 진짜 잘 삶아졌다. 웬만하면 당면 잘못 삶으면 그 잡채할 때막 당면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통실통실 안 하고 다 불잖아요. 저 피자치즈 없어요. 전 피자치즈를 사면은 모짜렐라 치즈를 사면 진짜 그날 다 써요. 1kg를 사든 2kg를 사든 그 피자 만들 때다 쓰게 되더라고. 탄다고 안 타요. 들어봐요. 이 소리는 요리쌤이 볶음밥 하는 소리입니다. 엄청 말랐다고요? 이제 다음 노잼. 다음 노잼. 근데 저안 말랐어요, 여러분. 자꾸 말랐다고 그러는데, 안 말라서 진짜 마른 사람을 못 봤구만, 이 사람들이. 아, 조개탕? 잘하셨어요. 아, 오늘 같은 메뉴에 딱 조개탕인데. 이런 볶음밥이나 매콤한 양념 옆에 있을 때 조개탕이 딱이거든요. 근데 저 오늘 시장을 안 갔어요. 오늘 시장을 안 갔어. 한입 먹어봐요. 안 먹을래? 내가 먹을게. 순돌아, 아. 와우. 노른자가 코팅돼갖고 진짜 맛있다. 꼬득 단무지 생각나? 꼬득 단무지 좀 갖고 올까요?
여기에 지금 고기가 엄청 많아요. 고기가 큼직큼직하게 진짜 많이 들어있어갖고 이렇게 고기 너무 맛있다. 오. 아까 낮에 라떼 한잔 먹고 여기 김가루가 들어가 있어갖고 김은 패스. 나는 삶은 양배추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삶은 양배추. 누나 차 있어요 하시는데 누나는 말이야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남자가 없어. 다 있는데 남자가 없어. 집은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 된 거 아니요? 차도 할부지만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됐어. 돈도 있는데 통장에 머무르질 않아. 그냥 발도장만 찍고 가는데도 그래도 한번 내 거 됐다가 간 거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머무르지 않아서 문제지. 다 있어. 인생 살면서 욕심 부리면 안 돼. 좀 손해보면서. 그래서 항상 나는 모토가 있잖아. 마이너스 인생. 아니 부자라니. 나 부자 맞아. 마음은. 무소유. 아, 무소유를 실천하며 살고 있죠. 욜로. 야, 욜로 할 만한 뭐가 없어. 나 욜로 하고 싶어도 없어. 여자가 이쁘면 고시 3관왕이라는데 누나는 몇 관왕이고 그게 뭐야? 요즘 보험회사에서 야채를 보내주네. 얼른 많이 드세요. 마이너스가 부자라고? 왜 저럴까?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영어 몰라요? 여기 누룽지. 와우. 와 여기 누룽지. 카레 재료? 와우 좋다. 그거 해드세요. 요즘에 면역력에 좋다고 카레도 많이 드시잖아요. 카레에 있는 그 강황 울금이 면역력에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드십시오. 많이 많이 드세요. 보험을 엄청 들었나고? 아니야. 보험 낼 돈도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맛이 없으면은 배가 부른 거고 내가 말했잖아 아픈 거라고. 그 아픈 거야. 그리고 이게 맛없는 사람은 애인이 있는 거야. 왜냐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거든. 나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난 이미 너무 행복한 걸. 이런 애들이나 배가 부르지. 나 같은 애들 있잖아. 너무 배고파. 밥도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어.
뭔 소리? 아무 말 대잔치 해본 거야 그냥. 전 어렸을 때부터 잘 먹어갖고 뭐 가리는 음식도 없어요. 다 잘 먹어요. 머리? 근데 좀 잘랐어요. 이거 끄트머리 일자로 한 이만큼 잘랐어요. 숟가락이 탔나? 아니, 이거 원래 갈색 숟가락. 원래 갈색 숟가락. 아직 배는 안 부른데? 왜? 너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러지? 안 돼! 내 거야! 내 유튜브 하고 있어요. 근데 편집해서 올리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TV에서 못 보신 분들 나랑 대화하는 그런 컨셉으로 풀 영상으로 올리니까 틀어놓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세요. 목소리가 매력 있다고요? 제가 목소리가 좀 섹시하죠? 이렇게 깔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성우 같다고 한 명도 그런 말 안 하더라. 좀 얇아요, 목소리가. 저는 좀 두껍고 저음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의 울림통도 그 약간 등치 있으신 분들 보다는 울림통도 적고 그래서 깊은 소리가 안 나는 게 좀 흠이에요. 와, 여기 밑에 누룽지 대박 사건이야, 여러분. 와, 진짜 맛있어, 여기. 밑에 누룽지 봐봐요. 섹시한 건 아니고 다른 매력이에요. 그냥 욕을 해. 그냥 욕을 하란 말이야. 원래 그러더라, 어? 이쁘다고 안 하고. 좀 못생긴 사람한테 칭찬은 하고 싶은데 이쁘지는 않고 그러니까 매력적이시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애기들 보고 안 예쁘면은 예쁘다 그랬는데 건강하게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어머 너 되게 건강하게 생겼다. 이 뭔 말이야 이게. 진짜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 이쁘지 않단 소리는 거 다 알아. 탁탁 귀에 박힌다고요?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마이크를 좋은 거 쓰면 귀에 탁탁 박혀요. 마이크 좋은 거 쓰자. 너 매력이 다른 거지. 이쁘지 않다고 안 했는데. 애써 포장하려 하지 마. 그게 더 비참해지니까. 포장하지 마 차라리.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계속 말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잖아.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와, 두부김치 맛있었겠네요. 저 두부김치 좋아하는데. 아, 두부김치는 솔직히
그 시골 손두부로 해 먹어야 맛있어. 막 만든. 누룽지. 누룽지 진짜 맛있다. 꼬득꼬득. 잘 먹는다고요? 원래 시장이 반찬이에요. 배고프면은 뭐든 맛있지. 배가 고프면. 엄마, 막 흘렸어.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된다는데. 진짜 맛있네요, 볶음밥. 여러분, 후식이 치킨이라고 자꾸 이상한 찌라시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 여러분, 유언비어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23kg를 빼셨다고요? 몸무게를? 와, 진짜 대박이다. 23kg면은 야, 대박. 와, 2% 13kg? 미쳤다. 여러분, 안 어지러워요? 와, 내 몸의 절반 이상을 뺀 거라고? 와, 우와, 대박. 1년 6개월? 좀 건강하게 빼셨네요. 잘하셨어요. 그걸 만약에 단기간에 뺐다면 무리가 왔을 텐데, 1년 2개월 정도면은, 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빼신 거구나. 7개월 차. 비슷하네요. 7개월 하신 분이랑, 12달 하면은, 한, 그죠, 20kg 정도는 빼겠다. 2년 동안 2kg 뺐는데 2kg 찜. 잘하셨어요. 원래 사람 한끼 먹으면 2kg 정도 쪄요. 원래 그래. 원래 한끼 먹으면 그 정도 찝니다. 막 물도 먹고 뭐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몸무게 재고 그 뒤로 저녁에 재면 안 돼. 현타가 와요. 디스크 때문에. 그러면 근육을 좀 많이 키우셔야겠네요. 그지? 아무래도 허리에 무리가 있으면은 좀 근육이 있어야 받쳐준다 하더라고. 왜 다들 이렇게 디스크가 많아? 없었겠지? 엄청 고생하시겠다. 디스크 수술하는 이런 것도 엄청 힘들던데. 민지쌤 치킨은 어디 거예요? 뭐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맛있어요. 오늘 제가 먹고 싶은 걸 했는데
역시 사람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 나 이제는 운동하시는 게 오래되시면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안 하면 막 찌뿌둥하다고. 살이 찌니까 허리가. 인간, 뭐든 적당히. 너무 말라도 안 좋고, 너무 쪄도 그렇고. 병원에 있을 때 운동을 너무 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조미 쑤시는 걸 못 참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더라고, 입원하는 게. 저도 진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라 어딜 진득한 게 묶어놓으면 힘들어 죽겠어요. 먹방보다가 살찌셨다고. 남 탓하지 마. 근데 진짜 먹방 보면은 대리만족한다는데 아닌 것 같아. 먹고 싶지 않아요? 아, 봉봉님 몸 건강 때문에. 요즘은 고기만 먹어. 나 어제 낙지 먹었는데. 요새 들어서 고기 많이 먹네, 그지? 대리만족? 그 시국 폭발이야, 마녀단님 말처럼. 밥에 묵은 김치 쫑쫑 썰어갖고 참기름 겁나 맛있지. 그거 먹으면 후라이 까야 돼. 먹방은 다이어트의 적. 난 먹방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봐.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도 먹방을 보잖아. 갑자기 헛배가 고파. 막 가짜 배고픔이 있잖아요. 진짜 배는 진짜 여기까지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군용도 없는데 갑자기 먹방을 보면은 뭔가 위가 쫙 하고 뭔가 늘어나는 그런 느낌 있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땡땡땡. 마지막. 크으, 판 위에서 오래 있었던 애들은 진짜 볶음밥 미쳐버리. 뭐 하냐고? 밥 덜어냈어요, 먹으려고. 팬하고 뭐? 키갈이 뭐야? 키갈이 뭐야? 이거 설명이 안 된다. 밥알 하나하나 양념이 다 코팅이 돼가지고 미쳤다. ASMR 해주라고요? 할게 없는데? 김치 한번 해드릴까요? 김치 말고는 지금 뭐 이렇게 뭐지? 뭐 사각사각한 만한 애들이 없어서 김치로다가 ASMR 해드릴게요. 가봅시다. 오예. 김치 ASMR.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생방송은 매일 합니다. 여기 뭐지? 아프리카 TV에서 탄수화물.
최대한 이제 뭐 쌀밥 말고 뭐 잡곡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현미나 이런 애들로 조금 대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또 쌀밥이 주는 그 단맛을 또 무시 못한다. 현미밥 먹다가 쌀밥 먹으면 진짜 부드럽잖아요. 저는 통조림 고등어 국물 안 버리고 그냥 합니다. 왜냐면 그 국물이요, 여러분. 뭐 이상한 국물이 아니라 식용유예요. 왜냐면 기름 안에 들어가면 일단 산화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고등어 이런 애들이 식용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치도 마찬가지고. 잘 보면은 써 있어요. 콩기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래서 일부러 다 버리고 그랬는데 그거 그냥 먹어요. 부들부들하니. 기름 따로 안 넣어도 되니까. 그리고 그 기름으로 김치 볶으면 맛있어요. 백김치로 비빔밥 먹을 수 있냐 하시는데 먹을 수 있습니다. 백김치 쫑쫑쫑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참기름이랑 깨소금 넣고 조금 무쳐요. 그래갖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지. 제가 생각하기엔 제 나름의 생각인데 요리는 수학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런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음식을 해서 어떤 조합을 해가지고 제일 맛있음으로 점점 그 결과값을 맛있는 쪽으로 이렇게 도출해 나가는 약간의 실험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확률적으로 좀더 높은 쪽으로 맛있게. 그러니까 정답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초록창이나 그런 유튜브를 맹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입맛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군 이렇게 하면 맛있다, 누군 이렇게 하면 맛없다, 다들 달라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먹었을 때 맛있게 하는 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야. 제가 한 음식이 여러분들 입맛에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간이 조금 싱거운 편이거든요. 간이 조금 약 빨갛고 파랗고 막 이래도 그래서 좀 우리 엄마도 내 음식 먹으면 살짝 심심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맛있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끌려하는 맛이 있잖아요. 다들 좋아하는 맛. 예를 들면은 그 설탕이 불에 닿아서 그을림이 일어나가지고 살짝 카라멜라이징이라고 그러지. 그런 단맛은 감칠맛을 확 돋아줘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걸 먹으면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 모든 음식은 적당히 쓰면 다 좋은 거예요. 과하면 문제지만 적당히. 뭐 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설탕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다 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약간의 설탕은 도리어 그 고소한 맛을 더 배가시켜주기도 하고, 약간의 소금은 단맛을 더 달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설탕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달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가면 안 돼. 왜냐면 그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재료와 조미료가 만나서 불에 닿던, 물에 담가지던, 뭐 양념을 하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무조건 설탕을 넣었다고 해서 단맛이 바로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설탕을 넣으면은 조직 자체가 우리 삭는다 그러지. 그 팥도 삶을 때 설탕을 많이 넣으면 팥이 빨리 삭아서 오래 보관하려면 설탕을 넣으면 안 돼요. 팥에다가는. 그런데 팥에다 설탕을 넣으면은 이게 빨리 삭아서 분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조직이 빨리빨리 끊어지죠. 그래서 요런 고기 같은 것도 연육작용을 할때 설탕, 당이 들어간 애들을 조금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빨리 조직이 풀어져가지고 사이사이에 침투하라고. 그래서 맛술을 집어넣잖아. 맛술은 달달한 술이에요. 당분이 있는 술. 그래서 맛술을 넣으면 단시간에 빨리 양념이 촥 스며들어요. 이런 기본적인 거를 조금 알고 요리에 접근을 하면 요리하는 게좀더 수월해지죠. 늦었습니까? 내가 오늘 빨리 켰어. 그리고 내가 맛있게 먹으면 돼. 제가 아는 친구도 양념한 고기는 아예 손도 안 대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고기는 소금에만 찍어 먹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아무리 양념 고기를 해서 구워준들 맛이가 없디야. 네네. 물엿이랑 올리고당의 차이? 말 그대로 올리고당은 그 당을 꺼낸 거고, 물엿은 그 조청 있잖아. 걔를 달여서 한거 아니야? 물기 차이도 있고. 그리고 그 당도 적을걸요? 근데 그 여러분, 올리고당보다 설탕이 더 달아요. 근데 요즘에는 당이 안 들어간 올리고당도 있어요. 원체 이제 뭐 그런 뭐지?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음식에 단거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원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기능성 설탕?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설탕 대체할 수 있는 것들. 한 번씩 그 뭐지? 떡볶이인데 국물이 좀 있어가지고 칼칼한 떡볶이가 맛있을 때도 있어. 약간 어떤 떡볶이냐면은 신전 떡볶이 같이 해. 안단 거. 그좀안 달던데요, 신전 떡볶이. 다른 떡볶이에 비해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단맛을 좀 적게 찾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진짜 단거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거 좋아하면 애기 입맛이라고 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단게잘안 먹어져. 결국 뭐지? 커피도 뭐 믹스커피 가끔 한 번씩 먹으면 맛있지만 결국엔 설탕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 찾듯이, 그죠? 과자도 그렇고. 짠 과자가 더 맛있고. 몰라, 전 나는 짠 과자 좋아해서. 초콜릿 사탕? 가끔 먹으면 맛있어. 가끔. 솔직히 카라멜 마키아토 맛있어서 먹었어? 이름이 어려워서 먹었지? 뭔가 카라멜 마키아토 하면 되게 있어 보이고 그래서 먹었지?
그 맛도 잘 몰라. 왜 왔어? 총장님 어서 가세요. 근데 한 번씩 단 것도 먹기도 먹어. 저도 단거 먹을 땐또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근히 음식으로 섭취하는 당분이나 염분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 진짜. 과자도 단 과자가 무조건 당만 들어있냐? 아니야. 소금도 들어있어. 나트륨도. 반가워요. 제가 오늘 좀 빨리 먹긴 먹었어요. 일찍 시작했어. 왜? 와, 잘 먹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만든, 음식들 먹어봤는데요. 빈 접시들 뿐이죠. 그만큼 맛있었단 얘기예요.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잡채를 먹어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오늘 이 볶음밥이 진짜 환상이었습니다. 마라 소스를 살짝 넣었더니 볶음밥이 진짜 좀 특이해졌어. 근데 너무 맛있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보기 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항상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지만 다시 보기 보시는 분들을 내가 만날 수가 없잖아? 녹화 방송에서나마 이렇게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예!